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9천 명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어젠 3천 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828명,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1,1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이틀째 100명 아래였고 사망자는 17명이었습니다. 유행 규모는 계속 감소세지만 오는 17일 발표할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자는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완전 해제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합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감당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란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전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7일을 격리하는 거고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확진자의 격리는 좀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격리 의무를 권고로 낮추려면 확진자 스스로 전파를 막도록 하는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유급병과 같은 제도를 같이 병행하고 그 자율적으로 격리를 하시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자율 격리할 경우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건 아닌지 부담도 있습니다. 정부는 격리 의무 해제와 함께 아플 땐쉴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조치들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